6월 넷째 주 테크트리. 제가 처음으로 준비한 뉴스는 중고나라 업자가 난리 판다. 그래서 이제 문제 개선에 나섰다. 그래서 이제 개인과 업체의 영역을 분리한다 라는 뉴스가 있길래 한번 가볍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중고나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사실 많이 없겠죠. PC와 모바일 2,3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이제 5천, 6천만 하는데 2,300만 명이라고 하면은 사실 3명 중에 1명은 중고나라에 가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죠. 거의 한 번쯤은 중고나라 써봤다 라고 말해도 될 정도죠. 저도 뭐 많이 자주 쓰진 않은데 한 써본 경험은 있는 정도. 저도 몇 번 써보긴 했어요. 저도 좀 많이 써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중고나라에 2,300만 명 이상의 회원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야 그러면 네이버는 도대체 몇 명의 회원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이버 카페니까 네이버 그러니까요. 중고까지 포함하면 막 5천만 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전부터 중고를 좀 애용하나 봐요. 저는 중고나라 엄청 자주 썼어요. 저는 중고나라에 진짜 안 산 게 거의 없어요. 그 심지어 제가 친구 또 컴공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좀 컴퓨터 좀 많이 좀 사달라고 해요. 중고 컴퓨터? 네. 그래서 친구들 컴퓨터 사는 것도 좀 도와줄 겸 해가지고 저는 직거래도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중고 살라고 소카 빌려가지고 막 송도까지 갔다 오고 그래픽카드 하나 살라고 어디 뭐 소카 빌려서 저기 노원구 사러 노원구에 중고나라 거래하러 한번 가보고 와. 저는 그래도 좀 중고나라에서 좀 활동한 이력이 있는 정회원이다. 정회원? 그럼요. 저는 좀 정회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고나라가 이제 저희 나라 그 중고시장 생태계에서 넘버원을 유지하면서 진짜 몇십 년 동안 진짜 독보적인 1위 웹사이트, 독보적인 중고거래 웹사이트로 이제 자리를 잡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중고나라 들어가면은 이야 대부분 다 업자야. 업자 한번 골라보시죠. 제목만 봐도 업자 느낌이 나는 글이 너무 많아요. 너무 싸게 올립니다. 너무 싸게 올립니다. 근데 이거 이 중고나라인데 신제품이라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요. 이거 자체가 좀 의심스러워요. 네. 그리고 이 두 개는 포맷이 똑같은 걸로 보아하니 같은 사람이다. 그렇죠. 같은 사람이면은 업자일 확률이 높다. 삽니다. 이런 거는 개인일 확률이 높겠죠. 근데 삽니다니까 뭐 최신형 본체, 중요 부품 신품 이렇게 애매한 제목들 있죠. 최신형이면 도대체 몇 년도가 최신형인가? 최신형 본체라는 게 또 본체 케이스를 말하는 건지. 그니까요. 사실 최신형 케이스 이런 건 의미 없잖아요. 최신형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자극적인 단어가 있다. 배틀그라운드, 롤, 서든, 피파 게임용 컴퓨터, 완벽 테스트 이런 거 보면 딱 봐도 좀 업자 같은 느낌이 많이 나죠, 그죠? 저희 개인용 컴파입니다. 이런 것도 업자 같아요. 아 개인용. 일단 무상 AS가 좀 의심스럽잖아요. 어떻게 하면 무상 AS가 가능합니까, 개인이? 이것도 일단 특수 문제가 있으면 업자 냄새가 나요, 그죠? 딱 봐도 업자 같은 글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저 i7 8700 삽니다 빼고 다 업자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 다 업자 같은 냄새가 나죠. 이거 구합니다. 이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부품 최고가 삽니다. 이거 전형적인 그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안 쓰는 에어컨, 컴퓨터, 냉장고 삽니다. 약간 요런 거 나지 않아요? 그러네. 저런 거 그런 거 아니지? 급처상 싸게 사가지고 또 이거 내가 메이플에서 했던 짓인데 그러니까 남겨먹고 파는 메이플에서 근데 메이플에서 이제 시장 다닐 때 하던 거를 이제 중고나라에서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중고나라라는 웹사이트가 만들어졌는데 너무나도 이 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중고나라가 업자 난립 문제 개선에 나섰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이 아닌 이제 전문 업체들이 이제 판매를 이제 한다면은 제재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업자, 제휴업자, 일반 회원으로 구분을 했다면은 이제 제휴가 되지 않은 업체는 판매를 아예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너네 우리랑 제휴 안 했어? 글 올리지 마. 만약 너가 일반인처럼 위장했다면은 바로 너 정지할 거야. 업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중고나라의 가장 큰 문제였다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아마 이런 변화가 생긴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이게 있었어요.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고나라 실전편 이제 중고 컴퓨터를 이제 사는 영상인데 컴공이 중고나라 부수러 왔다. 그러니까 제가 중고나라에 들어가서 실전으로 이제 중고나라에서 컴퓨터를 사는 그러니까 그런 영상인데 야 진짜 이 영상에 악플이 그렇게 많았어요. 제가 막 업자 막 골라낸다고 하니까 막 갑자기 막 권희님 그거 보신 것도 업자신데요? 이분 속으시네 뭐 이런 댓글부터 시작해가지고 업자인데 속으시고 개인인 줄 아시네 약간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업자가 왜 나쁘죠? 업자에서 뭐 컴퓨터 사면 안 되나요? 약간 이런 댓글도 많았어요. 제가 이 영상에서 이제 업자를 좀 피해라 라고 얘기를 드린 게 뭐 다른 게 업자분들이 무조건 나쁘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업자들은 판매하면 안 된다 업자들은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간혹
가끔씩 이 부품들 이제 드래곤볼 해서 파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씩 하나씩 모아가지고 컴퓨터를 싸게 구매하셔가지고 이제 제품들을 이제 드래곤볼을 해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만약 내가 일반인한테 컴퓨터를 샀어요. 개인한테 샀어요. 만약 컴퓨터를. 그러면은 그 부품들의 연식은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되게 한 3, 4년이 안 된 부품들로 이제 구성이 된 컴퓨터가 오는데 이제 업자들은 각 부품을 이제 드래곤볼을 해서 모으기 때문에 연식 각각 달라요. 아까도 봤잖아요. 구합니다. 뭐 최고가 삽니다. 이런 거 다 이렇게 그렇게 사서 파는 거죠, 다시. 맞아요. 근데 컴퓨터 특성상 이 부품 하나만 망가져도 컴퓨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부품이 신형이지만 어떤 게 잘못되면은 그 뭐예요? 어차피 컴퓨터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연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업자들한테 이제 컴퓨터를 구매를 하면은 만족도가 별로 높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업자를 조심하셔라. 이 부품이 어디서 왔는지 그쵸. 모르잖아요. 좀 이게 깨름칙한 게 있죠. 그쵸. 근데 물론 업자분들한테 사면은 뭐 AS가 된다거나 부품을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분명히 장점도 있긴 해요. 근데 그게 힘드니까 제가 이제 업자를 좀 피하셔라라고 영상을 찍었는데 아무튼 악플이 되게 많았었다. 그래서 이제 중고나라가 제가 이렇게 중고나라가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니까 저는 무슨 뭐 네이버 카페가 변화가 생기나? 네이버 카페 플랫폼 전체적으로 뭔가 변화가 생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이버가 바뀐 건 아니고 이제 카페 자체적으로 이제 하우스 룰 같은 거를 바꿔가지고 업자인 거로 의심되면은 이제 신고해서 활동 정지를 하는 이런 운영 정책을 이제 새롭게 발표했다라고 하는 거죠. 공지글이 있길래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요번에 업데이트된 이제 중고나라의 새로운 법칙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게시글 하루 20개까지 작성이 가능하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쓸 수 있는 게시글이 무한대였나봐요. 근데 이제 업자들이 하도 글을 많이 쓰니까 게시글 제한이 좀 있더라고요. 같은 날짜에 중복 게시글, 같은 날짜에 중복된 상품은 3개까지. 자꾸 이제 글을 앞으로 올리려고 이제 리프레시 하는 거를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목과 관련해가지고 특수문자 사용 불가를 냈어요. 분석해보니까 업자들이 특수문자를 많이 쓰더라. 그래서 특수문자를 사용 불가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미지 1개 이상 무조건 첨부 필수. 보통 업자들이 가게에 그 컴퓨터를 쭉 알려주는 뭐 상급, 보급형, 맞아요. 게이밍급 그거 다 적어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이미지 하나 쭉 올려놓고 상품을 아예 없더라고요. 상품이. 그래서 그냥 상품 이미지 그런 거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상품 이미지 올려라. 뭐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뭐 태그 작성. 또 업자들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태그 기가 막히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10개까지 가능하게 이제 바꿨고 셀러 회원 제외 업체 모든 거래 게시판 등록 불가. 그러니까 제휴된 업체 제외하고는 만약 당신이 업자라면은 어떤 거래소든지 어떤 게시판이든지 간에 글을 못 쓴다. 무조건 제휴를 해야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좀 네이버 카페 전체적으로 이제 카페가 바뀐 게 아니라 중고나라 내에서 이제 정책들이 바뀌었구나. 약간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나라가 이제 몇십 년간 특별한 규칙의 변화 없이 잘 유지가 됐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갑자기 뭐 운영 정책이 바뀌고 갑자기 이런 변화를 꾀하고 있었던 게 아무래도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당근마켓이라는 경쟁자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2019년도 10월간 중고거래 앱 이용자 수 1위를 당근마켓이 차지를 하게 돼요. 중고나라 번개장터보다 안 되네요. 심지어 3위네요. 그러니까 물론 얘는 이제 중고거래 앱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중고나라는 컴퓨터로 많이 하기 때문에 카페는 빼고 네 어플 네 어플만 보자고 한다면은 중고나라를 제친 거예요. 이 경쟁자들이 뒤에서 바짝 뒤쫓고 있으니까 이제 중고나라도 이제 우리가 변화를 해야겠다 약간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중고거래 하면은 무조건 중고나라였죠. 단 거는 뭐 생각할 그게 없었어요. 이제 중고나라라는 이제 독보적인 이제 중고거래 플랫폼이 다른 거래 플랫폼들한테 자리를 안 내주고 이제 1등을 지키고 있으니까 점점 더 물이 이제 고이다가 썩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업자들도 막 난립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는 중고거래를 믿을 수 있는 플랫폼에서 중고거래를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점점 커졌는데 이 중고나라의 약점이 명확했죠. 신뢰도가 낮다. 그리고 플랫폼이 종속적이다. 그 틈을 딱 보고 있다가 이 당근마켓이 그 틈을 보고 싹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근마켓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이 당근마켓이라는 애가 이 중고나라가 이 중고거래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때 약점을 파악해서 그 중고거래 시장으로 싹 들어왔다. 그래서 요즘 이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중고거래 앱이에요. 이거 뭐 광고 영상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당근마켓한테 뭐 돈 받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숙제 아니에요? 아예 그렇으면 제가 칭찬을 많이 했죠. 당근마켓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당근마켓이라는 이제 중고거래 요즘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앱인데 그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던 중고나라와 비교했을 때 일단 자유로운 플랫폼이라는 장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 중고나라는 단점이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그죠? 일단 네이버 카페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뭔가를 내가 기능을 넣고 싶으면 네이버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근데 당근마켓은 어디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아주 자유로운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대가 변함에 따라 아니면 요구가 변함에 따라서 고객의 요구를 빨리빨리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중고나라보다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포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첫 번째 장점으로 꼽은 게 자유로운 플랫폼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할 수가 있었던 게 머신러닝 기술이 여기 안에 있대요, 당근마켓에. 그래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머신러닝 기술로 뭐 술, 담배, 동물, 모조품 같은 거를 자동으로 걸러낸다, 약간 이런 기능을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이 머신러닝 기술이 얼마나 고도화된 이 인공지능 기술인지는 뭘 확인 제가 사용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술, 담배, 모조품 같은 거를 사진 인식을 하는 건가? 뭐 아무튼 어느 정도 레벨의 머신러닝 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플랫폼이 자유로우니까 이 네이버 중고나라에서는 시도해볼 상상도 못한 그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중고거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췄대요. 따로 이제 DB를 운영을 해가지고 신규 회원으로 등록해도 자동으로 업자를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기 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아무래도 당근마켓이 이제 플랫폼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었고, 두 번째 장점, 제가 생각한 두 번째 장점은 신뢰도가 높다예요. 이건 뭐 이게 제가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신뢰도죠? 그래서 어떤 신뢰도를 얘기하냐면은, 사실 그 중고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도예요. 중고거래는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쵸. 내가 과연 이거를 사서 사기를 당할 것이냐, 이걸 내가 잘 살 것이냐도 아니에요. 사기를 당할 것이냐 사기를 안 당할 것이냐가 이제 우리의 숙제예요. 내가 이 플랫폼에서 구매를 하면은 좋은 제품을 좋은 가격에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고거래에서. 이 당근마켓에서는 이 머신러닝 기술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만족도를 올리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신뢰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당근마켓이 이제 그 빈틈, 중고나라의 빈틈을 보고 이제 들어왔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중고나라의 빈틈은 바로 신뢰도였어요. 신뢰도. 중고나라는 신뢰도가 아주 떨어져 있어요, 지금. 업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틈을 당근마켓이 치고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당신 근처에 있는 마켓, 당근마켓입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이구나. 네. 그래서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은 6km 반경 이내끼리만 거래가 가능해요.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6km보다 멀면은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신뢰도가 낮을 수가 없죠, 사실. 6km 이내에 사는 사람인데, 혹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신뢰도가 낮을 수가 없죠. 동양 사람. 이것만큼 어? 이웃 간의 신뢰. 어? 이것만큼 좋은 게 있어요, 중고거래에서? 동양 사람? 동양 사람. 요게 이제 이웃 간의 신뢰. 그래가지고 신뢰도가 6km와 뭐 머신러닝 기술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쇼핑 만족도가 1위를 했다고 해요. 당근마켓의 쇼핑 만족도가. 사실 이 중고거래 할 때 쇼핑 만족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랑 거래를 하다 보니까 신뢰도가 낮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자유로운 플랫폼에서 나오는 신뢰성을 주는 기능들, 이 두 개를 바탕으로 당근마켓이 성장을 하고 있다. 중고나라 측도 아 이거 잘하면은 우리 이거 뺏길 수가 있겠다, 이 생태계 우리가 잘하면은 새로 치고 올라오는 사업들한테 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마 급하게, 이미 늦은 거 아니에요? 그쵸. 너무 그 생각을 늦게 했죠. 급하게 뭐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미 제쳐지고 나서 지금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외양간 맞아요. 그래서 아까 사람들이 막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뉴스가 이겁니다. 이제 중고나라가 이제 시장 경쟁 구도가 생겨나면서 이제 정책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업체로 의심받는 사람이 글을 올렸을 때 바로 밴을 하는 그런 이제 계엄령 비슷한 거를 중고나라가 내렸다 라는 뉴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